하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아 근데 학문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일법이고요. 아 이거 뭐 몇 초 정도 나중에 많이 하면 24시간 몇... 저는 24시간 줘요. 아이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24시간이에요? 아니 아이들은 애기 지금 나오셨잖아요. 애들은 24시간 조여져 있어요. 하다 보면 돼요. 왜? 왜 돼 있어요 걔네들은? 생명력이 가득해서. 아~ 그래서 나이 들면 벽에 네. 못 칠한다 그러잖아요. 네. 성인 기적이 생기고 네. 소대변 조절이 안 되면 생명력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본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지금 5초도 힘든데. 힘들죠. 요번 거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 7초. 쉽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실 텐데. 아 그래요? 네네. 동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원정의 행복한 요가. 자, 오늘도 원정의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요가의 어떤 그 본류, 요가의 어떤 본뜻에 대해서 네.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도 이 요가 관련해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연결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 요가가 어렵다. 유연하지 않아서 못해. 그리고 어딘가를 가야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까르마 요가나 만트라 요가나 박티 요가, 네. 라자 요가 같은 걸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를 좀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까 고민해보다가 네. 그래도 왕이라고 하는 라자 요가, 명상과 호흡법 있죠? 네. 그것과 연결되는 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윗바사나, 빗바사나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예,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빗바사나라고도 네. 하는데요. 윗바사나요? 네. 인도말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마음 챙김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요? 예, 마음 알아차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24시간 내내 그래 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난 뭘 해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24시간 동안 이거 하시면 돼요 하고 준비한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뭐를 관찰해?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관찰하라고요? 예. 뭔가 마음의 현상, 그러니까 네. 나타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순간 잘 알아차리는데요. 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1초 동안 들고 나는 숨을 알아차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찰나는 네. 0.16초보다 짧은 시간이라고 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아주 깨달음이 높은,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들, 그래서 깨달음과 거의 맞닿은 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범부들은 조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순간적인 마음의 네. 느낌 변화를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맛있는 떡볶이를 봐서 맛있겠다 요 느낌이 드는 그런 거를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거칠게 알아차리는 거고요. 네. 정영지 씨 지금 어떤 감각이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네. 이렇게 쫙 나와야 돼요. 0.16초 사이 느끼셨던 게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아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 내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 때문인데 보여지지 않는 건 내가 앞에 있던 감정 때문이고 보여지지 않았던 그 감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집중하기 어려워서 지금 고개가 숙여져 있는데 목 뒤가 땡기고 목 뒤가 땡기니까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오면서 위장이 잘 안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막 빨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빨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을 저는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된 거고요. 네네네. 더 미세하게 보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게 안 돼요. 갑자기 밥 먹다가 아니 그때 걔가 나한테 왜 그랬지?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서 야! 이렇게 소리 지른다거나 길을 갑자기 가다가 아니 아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아 내가 그걸 왜 그냥 참고 왔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뜬금없이 올라와서 내 머리를 탁 치는 그래서 가슴을 쪼개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 있죠. 네네네. 거기에 갑자기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윗바사나예요.
근데 그거는 네. 말씀드렸던 0.16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순간에요. 그냥 휙 들어와 있다가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부풀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밖으로 확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왜냐면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네.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는 모습을 바로 내가 알아차리니까. 네, 왜 고개를 숙였지? 왜 손을 들었지? 왜 연필을 움직이고 있지? 발끝은 내가 왜 이렇게, 아, 내가 짜증스러워서 발끝에 이렇게 힘을 줬구나. 아, 내가 등이 왜 이렇게 굽었지? 아, 내 스스로에게 좌절했구나. 왜 좌절했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삶 아닙니까, 그거? 근데 네. 정말 고요해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찾지 않으면 정말 괴로운 건 갑자기 울컥해서 화가 나서,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너 그럴 수 있니? 이러고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끝나고 그 사람이 후회하고. 다니면서 걔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래서 주변이 다 떠나고, 그래서 나는 원인을 모르겠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서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내 삶은 이렇게 거칠고 사람들은 그렇죠. 나를 떠나가고 왜 이렇게 외롭지? 억울하고. 예,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항상 닦는 거죠. 그게 이제 요가 중에 이제 특히 윗바사나. 예, 이건 요가라고 보기보다는요, 요가에 그냥 제가 가져온 거고요. 윗바사나는 또 다른 수행이기는 해요. 네, 하나의 수행인 거군요. 예. 스스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 예. 네. 근데 지금 정영진 씨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니까요. 막,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생강차 마시다가, 아, 뜨거워, 그래. 아, 내,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아, 지금 내가 뜨거운 이유는 생강차가 몇십 도인데, 내 혀가 단련이 좀덜돼 있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아, 딱 마시면서, 아, 뜨겁다고 짜증이 날게 아니라, 아, 이거를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거를 갖다 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그걸 내가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걸 위해서 뜨거움을 참아야지. 이렇게 고마워. 내가 지금 뜨겁지만 이건 원정의 박사님이 사주신 거니까.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생강차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니,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아,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우선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첫 번째는 우선은 막 갖다지 잡다한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거나, 짜증나고 힘들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잘안 되고, 아, 나 조금만 먹어도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막 이런 잡다한 번뇌들 있죠. 그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꼭 여행을 가거나 쉬지 않아도 항상 쉬는 마음이 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핵심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요가, 라자요가 이거보다는 윗바사나, 라자요가 일부 이거를 구해왔는데요. 가을에는 왜 슬픔과 우울함, 외로움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윗바사나를 정리한 책의 핵심은 슬픔과 근심을 극복하는 힘을 갖는다는 슬픔과 근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뭐 화나 짜증 이렇게가 아니라 딱 단정지어서 슬픔과 근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슬픔은 누구든지 갖게 되는 감정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 가을에 많이 갖게 되고 근심하는 거 있죠.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안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하는 마음 있죠. 숨을 하고 내쉴 때, 아,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고, 그럴 의미가 별로 없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는 굉장히 젊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밝게 삶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저도 드는 생각이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네.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화가 나거나 혹은 뭐 지치거나 뭘 해도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내 맞아요. 몸에 혹은 마음에 일어난 변화들을 잘 관찰하면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네네. 아마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맞아요. 정영진 씨, 저보다 설명을 잘해 아, 주시는데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삶에서 묻어나오는 네. 그 얘기는요, 어떤 책보다도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그래서 나 열심히 했거든. 정말 잘 참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내 삶은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살면은
삶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비탄적인 생각 있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왜 나에게만? 그리고 이 고통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는 있을까? 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문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마음이 청정해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벗어나고 정신적인 고뇌가 우선은 사라지기 때문에 네네. 삶이 굉장히 평온해질 수 있죠. 하긴 우리가 또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이게 가끔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네. 근데 착하게 산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착하게 사는 건 그냥 착하게 사는 건 나름의 그냥 좋은 일인 거고 아. 나쁘게 살아도 사실은 뭐 돈 많이 벌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 이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잘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억울함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냥 착하게 사는 건 그 자체로도 이제 복인 거고 예. 그렇죠. 나쁘게 사는 건 또 위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맞아 하면서 바닥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릎을 치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요가에서는 전생을 믿으니까요. 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좋은 아, 업이 그런 게 또 있군요. 아직 예, 씨가 종자가 크지 못함이요. 그리고 이제 아, 그 잘못되고 막 고통스럽게 남을 괴롭게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지은 그 복덕이 아직 다 쇠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열심히 살고 정말 그 착하게 살면 그 씨앗은 언젠간 발화가 되어서 튼튼한 나무로 나에게 돌아오지 타인에게 가지는 아주 이번 생에 좀 저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네네네. 분들을 위해서요. 우선은 명상 걷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명상 걷기요? 예. 머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턱을 당기고요. 네. 왼손 바닥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양손을 포개요.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배꼽 아래, 치골 위쪽에 가게 얹으면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숨을 마시면서 오른발을 드시되 하나, 둘의 리듬을 드시고 하나, 네. 둘의 오른발을 내디어요. 내딛듯이 내리는데요. 천천히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어려워요.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조금 흔들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때 내릴 때는 발가락, 발목, 발바닥, 그리고 무릎, 고관절, 척추, 호흡의 흐름까지 잘 보는 거예요. 다시 숨을 마시면서 왼발을 들고 하나, 둘, 내쉬면서 하나, 둘에 내려놓고요. 말씀을 하실 때도 혀의 움직임, 뇌의 움직임, 그리고 심장의 움직임을 봐서 감정적이면 혀를 몸 안으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두어드리는 거죠. 캐쳐라 묻으라라 해서 혀를 목구멍 안에 그냥 넣는 건데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드실 때도 음식이 들어와서 씹고 넘어가고 복부까지 들어가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본다면 과식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몸에서 진짜 필요한 걸 먹게 되고 멈출 때 멈출 수 있게 된다고 보니까요. 네. 한번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이거는 윗바사나를 한 분은 아닌데 미국의 그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한 30kg를 넘게 빼셨는데요. 살을요? 네. 음식을 드시다가 천천히 드시다가 내가 빨리 먹는다 싶으면 그냥 숟가락을 내리고 10분을 네.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저기 성경책을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또 드시다가 내려놓고 내가 빨리 먹는다 그러면 10분을 기다리고 성경책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방법을 안 건 아닌데 아주 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던 게 30kg를 빼게 됐다. 그것도 밑바사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점심 시간 급한 뭐 직장인 분들이 뭐 쉽진 않으시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명상 음악 좀 들으면서요 네.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서도 좋고요,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가만히 감고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떤 숨을 쉬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매 순간을 집중하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머리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왼손 바닥 위에 오른손 등을 얹어서 배꼽 아래 가져갑니다. 하나, 둘의 숨을 마시면서 오른발을 들고, 하나, 둘의 숨을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다시 하나, 둘의 숨을 마시면서 왼발을 들고, 하나, 둘의 숨을 내쉬면서 왼발을 앞으로 살포시 내딛어 보세요. 발을 딛는 순간마다 발바닥의 움직임과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 호흡의 흐름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일상에서 말을 하는 순간에도 뇌의 움직임과 혀의 움직임, 심장의 흐름을 세심히 살펴보세요.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맛의 느낌과 음식이 넘어가는 느낌, 복부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매 순간을 집중해서 느끼고 바라보는 습관은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변과의 소통 문제를 아름답게 하는 큰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또 네.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을 사실 우리가 집중했던 건 그동안 뭐 돈을 어떻게 버는지, 뭐 우리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예. 우리 과장님이 나를 혼낼 건지 이런 거에만 그쵸. 집중을 했지 나한테 집중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적인 거에 네. 대부분 집중하게 되는 게 현대 사회이긴 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저를 좀더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듣는 분들도요, 한번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 보시면 좀더 행복에 가까이 가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요가 원정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무심코 하루하루 지내면서 허겁지겁 일 처리하고 또 허겁지겁 밥 먹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오늘 배운 대로 스스로의 마음 챙김 이 시간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라도 이 짬을 내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코리아 정영진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